온라인으로 익숙해진 성도들을 현장 예배에 다시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프랭크 션이라는 사람이 쓴 단어인데요. 예배는 공연이 아니고 그 매력적이어야 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엔터테인먼트가 아니고 인챈트먼트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이게 뭐냐면 어떤 종교적인 경험,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이 시간, 이 장소만큼은 정말 의미 있고 괜찮은 시간이야 라고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즐겁게 해주는 게 아니고 소비자 중심의 예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건 정말 중요해. 이건 정말 가치 있어. 근데 이런 것들을 잘하는 교회들이 역시 예배로 많은 사람들을 물론 많은 분들이 온다고 해서 그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매력이 있어야 된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많이 모이는 거 중요하지만 그 예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역시 내용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설교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 요소들을 어떻게 구현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예배도 중요한데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의 어떤 건강이나 모임을 잘 유지했던 교회들의 특징을 보니까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왔죠. 소그룹, 그 모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소그룹 네. 하는 양상들은 비슷하겠죠? 굉장히 유사해요. 네. 그러니까 그 직능별, 그다음에 나이별, 지역별 나누는 기준이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경험했던 그 소그룹을 강조하는 교회들을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형태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해요. 다만 예를 들면 이제 목장 모임이 활성화된 교회들 같은 데 가보면 확실히 근데 그게 완벽한 형태는 아닙니다. 확실히 견고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특별히 큰 교회일수록 그런 위험이 있거든요. 예배만 잘 들으면 됩니다. 근데 사실 교류가 없잖아요. 사실 목회자하고 얘기를 나눌 시간도 없고 기회도 없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뭔가 신앙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이 소그룹은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 속회가 돼도 괜찮고 목장이 되어도 괜찮고 뭐 취미 활동을 같이 하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심지어 그런 것조차도 이제는 좀 교회가 문을 열어야 된다고 봐요. 왜 예를 들면 독서 모임을 한다. 이거 좋은 거거든요. 근데 뭐 독서 모임 하면 이상한 생각들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교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소그룹을 통해서 개인과 개인이 그룹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해주는 거. 사실 우리가 자주 예를 드는 리디머나 뭐 윌로크릭이나 이런 데도 실은 소그룹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기간을 통과하면서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했던 교회들이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위기 속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씀드리면서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영성이거든요. 사람들이 우리는 그 영성 그러면 감성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뜨겁게 찬양하는 거.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뜨겁게 찬양하는 거는 영성의 일부예요. 한 단면이라고요. 예를 들면 존 웨슬리는 올더스게이트에서 따스한 성령님을 만났거든요. 그 원문에도 이제 웜스라고 해가지고 따스한 성령님, 우리 찬양도 자주 부르죠. 그렇게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매력적인 거죠. 가만히 묵상하면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봉사를 하다가 뭐 이제 우리 기도원에서 수도원에서 이런 데서 풀 뜯다가 그러니까 그런 영성들이 여러 개라는 걸 일단은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교회는 네. 그러니까 지정의 모든 이 모든 경험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으로 이렇게 발전될 수 있다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고 매력이라니까 뭔가 굉장히 인간적인 용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게 아니고 거룩함 이 매력이거든요. 심지어 두려움조차도 다른 데서 못 느끼는 경외. 이게 사실 종교적인 감정이거든요. 루돌프 오토가 이제 정의했던 두렵고도 매력적인 신비.
이런 거.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예. 그래서 그러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열린 마음도 중요하고 교회의 노력도 필요하고 그런 여러 가지가 함께 어우러질 때 매력적인 예배가 탄생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갔던 교회는 그 영성 목회를 지향하는 교회였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지도 몰라요. 그 소유 공동체라고 카페를 하면서 2층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떼제이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나누면서 이런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에서 매력을 느끼는 소위 감동을 느끼고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분들의 이야기 듣게 되면서 아 저런 예배 또 가능하구나.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제목에 이제 내용 안에 보니까 이제 진화하는 예배라는 이런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왜 진화라는 단어가 있지?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리고 보통 이제 예배라고 하면 예배 갱신이라고 하고 뭐 예배 혁명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출판사 편집자께서 네, 진화하는 예배가 더 좋겠다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 예배가 고정된 것이 아니고 문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바뀌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특별히 요새 예배 환경이 조금씩이 아니죠. 많이 달라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진화한 예배가 어떻겠습니까? 제안해 주셔서 제가 그냥 흔쾌히 네네.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네. 예, 뭐 전통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그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도 사실은 그 전통을 무시하자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지 않았고 전통은 우리가 반드시 중요하게 여겨야 할 역사적 경험들을 담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형성되어 왔고 이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의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전통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현대적인 언어로 그것을 설명하지 못하고 풀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화석 같은 거죠. 생명력이 없는 거죠. 그 C.S. 루이스의 얘기인데 정보의 오류에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게 바로 전통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기준. 일종의 사고의 기준. 하지만 여기 이런 얘기 또 했죠. 우리의 임무는 영원한 것,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것, 그것을 우리 시대의 고유한 언어로 제시하는 일입니다. 엉터리 설교자는 정반대 일을 합니다. 우리 시대의 사상을 기독교의 전통적 언어로 치장해서 내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핵심을 현대의 옷을 입혀 가르쳐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다고 봐요. 설교, 예배, 기도 모든 것에 다 통용될 수 있는, 적용될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기대하는 소망하는 예배의 모습은 그 전통에서 드러나는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섭취하고 그 영양분을 가지고 더욱더 아름다운 예배를 시대에 어울리는 예배를 끊임없이 창조해가는 것이 바람직한 예배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예배학자 그러면 전통적이다 라고 오해들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통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예배학자가 하는 일은 전통에서 배울 수 있는 가치를 현대화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드리고 있는 예배 가운데서도 네. 사실은 전통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있죠. 예를 들면 설교. 네.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설교 형태는 아니지만 초대교회로부터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언들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 성례전, 세례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그 교회 유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계속 발전시키느냐가 중요하죠. 네. 변화된 예배 속에서 젊은 세대들 특히 세대들의 공감이 될 수 있는 예배 형태를 생각한다면 교수님 혹시 아이디어를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소위 인터넷과 디지털 미디어와 친숙한 세대와 그리고 친숙하지 않은 세대와는 사실 차이가 있어요. 네. 그 사용하는 기기가 다르기 때문에 플랫폼이 다르죠.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전 세대, 저희 세대의 이전 세대와 저희 세대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생각은 뭐냐면 대단히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강조되었거든요. 그래서 선포하고 그다음에 듣고
따르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리더십이 자연스러운 것이었다면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기준이나 절대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소통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하는 예배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저는 그래서 전통도 중요하고 뭐 형식은 어떤 형식을 선택하든지 간에 모든 예배나 교회 생활에서 기존의 리더십과는 조금 다른 참여를 조금 더 확대하고 그다음에 평등한 예배를 지향하고 그리고 서로 나누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그 나누는 데 익숙한 세대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고양되는 예배라면 좋겠다. 또 소그룹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전까지 예배가 좀 많았죠. 솔직히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일 공예배 외에 다른 예배에서는 뭔가 좀 색다른 활동을 하는 예배 그것이 젊은 세대에게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어떤 정형화된 그 고착된 단 하나의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을 무한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우리 시대에 맡겨진 사명이기도 하고 현실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창조적으로 시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늘 전통이 어떤 예배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는 점검하면서 얼마든지 문화와 대화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평등한 예배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평등하다는 게 어떤? 예, 평등한 예배. 사실 초대교회의 그 평등성이 확연하게 드러나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세례 잘 아시겠지만 세례 본문 가운데 그 갈라디아서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 한 성령을 마신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남자 여자 유대인 헬라인 종이나 자유자나 다 똑같다고 얘기하거든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환대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별이 없는 거죠. 근데 오히려 우리 기독교가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중세의 과오를 되풀이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돼요. 중세에 이렇게 딱 갈라놓거든요. 성직자하고 평신도를 갈라놓고 근데 우리도 너무 이렇게 갈라놓다 보니까 마치 예배는 소위 사역자들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요. 평등한 예배는 바로 그런 벽을 허무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봐요. 누구나 편하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배가 평등한 예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생각할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누가 참여하느냐예요. 또 어떻게 참여하느냐. 구경만 하고 있으면 참여가 아니죠. 예를 들면 찬양을 함께 불러야 되고 그러니까 평등한 예배가 되려면 보편성을 갖춰야 돼요. 장애인의 참여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예배 시설이 장애인에게 불편한 시설이라 그러면 평등한 예배가 될 수가 없죠. 뭐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를 어떻게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인가. 결국에는 환대의 문제고요. 정의의 문제고 평등의 문제예요.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좀 생각해야 되겠다. 제 이 책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거기에 그런 이야기가 담긴 것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서 그 소망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 하고 그렇죠. 네. 당장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상가교회 같은데 관심이 많아서 상가교회를 위한 어떤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기회가 있으면 꼭 얘기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강단의 크기부터 줄이라고. 그 높이부터 좀 낮게 하라고. 어울리지 않아요. 작은 교회에 어울리지 않고 너무 위압적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예배의 평등성을 해치는 아주 작지만 요소들이에요. 그리고 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꽉 차 있고 너무 불편하고 그리고 통로도 없어서 사람들이 오가기 힘들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배려가 부족한 것들이거든요. 얼마든지 교회를 때려 부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음향이나 가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저는 어느 교회 갔더니 너무 반사가 심해요. 그 크리스탈 그 강대상이 이건 조금 재고해볼 가치가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음향도 너무 크다거나
뭐 바닥에 놓는 바람에 베이스가 울린다거나 하다못해 이런 것까지도 관심만 있다면 쾌적한 예배 또 효율적인 그 예배를 위해서 고쳐야 될 부분은 많아요. 네. 생각하기 나름이다.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